나중에 뒤늦게 좀 깨달았죠. 니체와 장자는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굉장히 과격한 철학자들이고, 여기 좀 전통을 보존하자고 있는 공간인데, 전통까지 포함을 해서 그냥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은, 니체는 서양에서 가장 과격한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 장자는 시대적인 차이는 많이 나지만, 최소한 제자백과 시대에는 가장 과격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선생님들 잠깐 성향을 제가 들었는데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고, 저는 이제 그 냉정하게 제 전공은 동양과 서양의 비교 철학입니다. 성균관대학에서 했고요. 박사를. 근데 이제 성경, 아시다시피 성균관대학이 성리학대학이잖아요. 성리학대학에서, 니체와 장자를 비교하는 논문을 했어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안 맞지 않습니까? 성대는 성리학을 해야 되는데, 장자는 사문 난적에 속하는 사상가인데, 거기다가 또 서양 것까지 끌어들여서 비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죠, 저는. 목적이 있었고, 맨날 하던 거 하지 말고, 좀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좋고, 동서양의 사유를 버무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뽑아낸다면 또 가치 있는 일 아니냐. 맨날 하던 거 하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같은 거 속된 말로 그냥 우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용기 있게 했는데 지금은 정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많이 싸우면서 했지만, 왜냐하면 니체와 장자를 비교한 박사 논문은 저밖에 없거든요. 세계적으로도 드물어요. 한 몇 개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안 하는 걸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책을 이제 쓰는 기회도 저절로 생기고, 이상하니까 연락이 와요. 출판사에서 호기심. 그래 이제 그걸 책으로 그냥 알아서 뭐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근자에 제가 니체와 장자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전 대구대학에서, 대구대는 철학과는 없는데요. 교양대학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대구대학생들 전체 철학을, 교양철학이죠? 교양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합니다. 철학사도 하고, 뭐, 논어도 하고, 뭐,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 시작을 하기 전에, 특히나 이제 기독교 혹시 믿으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네.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이 계시다고.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종교, 그냥 기독교라고 표현합시다. 기독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철학자가 니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발표를 시킨 적이 있는데, 철학사 수업에서. 니체 발표를 난 죽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고 어떤 학생이 했는데, 골수 기독교예요. 그래서 욕을 하는데, 발표를 되게 학생마다 한 10분 정도만 맡기는데, 얘는 한 시간 내내 발표를 엄청 잘해요. 니체를 연구를 하고 왔더라고요, 아예 따로. 대충 그냥 발표하면 되는 것을. 이상한 거죠.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니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좀 내가 살펴보겠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철학과 전공하는 애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거의 논문 수준으로 써갖고 와서 발표를. 한 시간 내내 니체를 욕을 하는데, 그, 논리적으로 욕을 한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자기가 찾아본 거예요. 니체를 비판하는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그래서 걔는 뭐 무조건 뭐 A뿔이죠. 마음에는 들진 않지만, 그, 굉장히 그 학문적인 태도를 아주 전형적인 학문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니까. 하여간 그렇게 니체와 장자 좀 불편하신 내용이 혹시라도 있으시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 내려가 돼. 중요한 거 읽어 내. 좀 어떻게 보면 한 시간 반 정도 하기엔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일부러 이제 좀 15페이지를 만들어 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집에 와서 좀 읽으시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루지 않더라도. 그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기껏해야 아마 5페이지 정도 분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시간 반이면. 나머지 이제 읽어보시, 집에 가셔서
최소한 니체와 장자에 대해서 호기심이 유발돼서 니체 장자 설명 책들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걸 이제 책을 돈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저는 오늘 성공한 거예요. 오늘 강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많은 걸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니체와 장자에 대해서 흥미를 이제 좀 유발시킨 게 저의 목적인데 맨날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기하다가요.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손 들으시고 이거 좀 이상하다. 무슨 놈이냐.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막 개입을 하시는 거죠. 중간중간에. 자유스럽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장자와 니체는 둘 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제 서양과 동양에서 과격한 사상가고 니체는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서양 철학사가. 니체 이전은 그냥 플라톤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플라톤주의. 절대적인 이념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뭔지를 찾는 거. 칸트도 그랬고 헤겔도 그랬고 중세 기독교처럼 얘기할 것도 없고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절대 이념을 만들어 놓고 그걸 찾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몇천 년 동안의 서양의 철학사예요. 크게 보면 플라톤주의예요. 그걸 완전히 한 방에 다 니체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망치를 두고 다 깨부셔버리겠다. 이러고 이제 나타난 사상가고. 그래서 니체 이전의 사상, 전통 사상, 뭐 중세 사상, 근대 사상 딱 끄시고 니체부터 현대 사상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뛰어넘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조가 니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술 분야, 철학 분야, 뭐 심층 심리학 분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니까 니체가 그런 사람이고 하여간 기존에 있는 뭔가 이렇게 사람을 조금이라도 억압하는 냄새가 풍겼다 하면 그 쫓아가가지고 그걸 그냥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대안이 있느냐 대안도 없어요. 무너뜨려서 그게 문제이기도 한데 대안을 무너뜨렸으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학자라는 사람이. 대안이 없어요. 그냥. 그냥 뭐 너희들이 알아서 세우고 나는 무너뜨릴 테니까 그 자리에다가 각자가 알아서 창조해라 이런 식이에요. 넌 너의 길을 가라. 난 나의 길을 가겠다. 어떤 철학자도 추정하지 마라. 너의 철학을 해라.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장자도 비슷해요. 문제는 두 사람이 2천 몇백 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자는 동양의 니체고 니체는 서양의 장자다. 윤회 사상을 만약에 믿는다면 장자가 윤회를 해서 니체로 환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신계의 일란성 쌍둥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글 쓰는 방식도 비슷하고 모든 면에서 비슷해요. 시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랄지 이런 거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비슷한데 이 두 사람의 시대적 차이는 많이 나지만 뭐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묶어가지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이제 두 사람 비교를 이제 쓰는 논문도 쓰고 했던 겁니다. 니체 자체가 고등학교 때부터 동양 사상을 많이 공부했어요. 도서관 대출한 게 다 자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세기가 굉장히 유럽이 불안했거든요. 전쟁이 만연했고 언제 혁명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막 이런 또 19세기 후반에 세계 말적인 불안감. 우리도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갈 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니체의 사상 속에는 그런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짙게 드리워져 있고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거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불교가 무지하게 유행을 해요. 19세기에. 쇼펜하우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불교하고 플라톤 사상을 짬뽕해가지고 만들어 자기만의 사상을 만들어요. 쇼펜하우어가. 그 영향을 받은 게 니체고요. 나중에 이제 쇼펜하우어를 또 욕을 하죠. 니체가. 염세주의자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사상을 하는 건데 장자도 비슷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시대 중기 사람이고 싸움 전자잖아요. 전국시대 할 때. 헐뜻한 맨날 전쟁하고 사람 죽어나가고 이런 시대를 살았고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도가 사상의 그런 주장을 이제 한 거고 두 사람이 이제 둘 다 시대적 배경이 이제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이 굉장히 그 흡사한데
그걸 이제 제가 좀 몇 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 3번을 보시면 뭐 인간과 지성에 대해서 말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붙여서 직접 니체가 한 이야기, 장자가 한 이야기를 좀 읽어나가는 식으로, 그죠? 전반적인 사람들의 사상보다는 말을 직접 듣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여기 두 번째 니힐리즘의 시대에서 이렇게 제가 써놓은 이유는요. 선생님들 니힐리즘 하면은 별로 저기 시계로 보면서 해야지. 잠깐만, 니힐리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별로 좋은 느낌이 안 드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죠? 뭔가 좀 허무주의로 번역되잖아요. 니힐리즘 허무주의, 그죠? 허무주의인데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는 안 하고요. 니힐리즘 이 용어가 안 좋게 쓰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니힐리즘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서양은 아시다시피 기독교로 오랫동안 같은 이데올로기로 지내왔잖아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성리학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념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믿어라라고 하는 건 폭력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정체성 갖고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서 그냥 믿으면 되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가치관의 혼돈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지금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면 그게 옳은 줄 아는 거니까. 별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안 하죠. 뭐 의심한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오늘날의 사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무지하게 많은 가치가 난립하는데 그냥 쏙 마음에 드는 하나, 모든 걸 설명하는 가치,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의 안오미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정체성의 혼란을 매번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포함을 해서 기후위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이런 허무주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면서, 대개 보면은,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허무주의에 대해서는 참, 이것만 독립된 주제로 하루 엔종일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박사 논문 주제가 이거거든요. 니힐리즘에 입각해서 장자와 니체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이념을 추종하는 거는 건강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언들이 이제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종교 이념이 절대 이념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은 절대 이념의 도구마에 갇혀버리면 남을 이제 그 절대 이념에 입각해서 바라보게 될 테니까 잘 소통이 안 되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는 할 가능성도 높고. 오늘날 절대 이념이 두 개가 맞붙은 거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절대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신도 하나밖에. 뭐 여러 신을 믿는 범신론이 아니라 신도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그게 이제 절대신인데, 가장 심각한 지금 갈등이 뭡니까? 우리 지금 세계 국제 질서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이잖아요. 이들 세력 사이에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타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라도 절대신이고 야훼도 절대신이니까.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니체 입장 또는 장자의 입장은 그런 이념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싹 다.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모순을 풍부히 갖는 자가 가장 건강한 자다. 서로 부딪히는 이념들을 같은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장점이 있고 저건 저거대로 장점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하는 건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살아온 배경부터 시작해서. 나는 나대로 주장하는 게 있고 그걸 인정하자.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고 쉽지는 않죠, 당연히.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게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인정하려고 일단 노력을 하자. 소통하려고 노력하자. 그러면서 자기를 조금씩 조금씩 확대시키자. 확대시키면 이제 그만큼 남들과 소통이 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겠죠. 장자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습니다. 유가는 유가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예를 들어서 뭐 도가는 도가대로 다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자는 거죠. 싹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태도인데, 말하자면 한 가지 음식만 먹지 말고 맛볼 음식이 많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게 니힐리즘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니힐리즘을 인정하자는 것은 절대 이념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니힐리즘의 시대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다차원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니체와 장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이렇게 전사를 깔고 3번, 뭐, 인간과 지성에 대해서 말하다, 자기 실현의 입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큰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 말하자면 니체와 장자의 아포리즘을 끌어다가 니체 한마디 한 거, 장자 한마디 한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코멘트, 거기에 대한 짧은 코멘트, 요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개입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읽고 나서 아, 요건 이런 의미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말씀. 이 보면은 자, 넘기셔서 이 페이지 넘어가면은 뭐 니체부터 얘기하고 장자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니체. 좀 문장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질병은 삶을 위한, 더 풍부한 삶을 위한 효과적인 자극제다. 보통 처음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병이 자극제라고 얘기하니까요. 안 좋은 건데.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삶을 새롭게 발견했다. 나는 모든 좋은 것과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맛볼 수 없을 사소한 것들까지 맛보았다. 질병에 걸린 덕분에. 내 건강에 의지와 삶의 의지를 나는 나의 철학으로 만들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니체는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969년부터 1979년까지 바젤대학에서 고전문헌학 교수도 있었는데 25살에 교수가 됩니다. 25살에. 당시 독일 최연소 교수. 천재죠.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가끔 20대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인문학에서는 어렵거든요. 나이가 먹은 다음에 예를 들어 40 넘어서 교수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도 40이 넘어서 됐으니까. 그게 일반적인 건데 25살에. 근데 문제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들이 책을 한 권을 쓸 분량을 나는 한 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 타이핑을 못 하잖아요. 워드 프로세서도 없고. 손으로 다 써야 돼, 손으로. 잘못 쓰면 다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써야 돼. 얼마 왼쪽에 앉아서 써야 되거든요. 체력이 엄청 필요한 작업이에요. 옛날 그 사람들 저술 활동은.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뭐에 대해 써야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해서 그 한 권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니체 표현 그대로 따라온다. 한 권 정도 되는 분량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 단어를 딱 생각해 낸 다음에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한 줄로 딱 쓰고 또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문장이 꽉꽉 눌러놔가지고. 79년도까지 교수를 하고 휴직을 해요. 도저히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휴직을 하고 10년 동안 전 유럽을 다닙니다. 공기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 유명한 스위스 실바플라나 호수에서 그 영혼회귀 개념을 거기서 이제 딱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호수를 보면서 세상은 돌고 돈다 뭐 이런 식의 순환론적인 사고. 서양은 순환론적인 사고가 없어요. 죽어서 천국을 가면 그만이지 그냥. 예를 들어 죽으면 끝이지. 근데 동양은 윤회사상을 생각해보세요. 돌잖아요. 빙빙 돌잖아요. 그게 이제 영혼회귀가 이제 그런 건데, 니체가. 이제 그 이야기도 하고,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뭐 도덕의 계보, 선악을 넘어서. 다 그때 써요. 아니, 애들 가리키고 학교에 있으면 잡무에 시달려가지고, 그 뭐야, 연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좀 한가해야지 공부를 하는 거죠. 뭐, 공기 좋은 데 찾아다니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더 좋은 책도 쓰고. 그러다가, 1889년도에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을 때 유명한 사건, 그 토리노 광장에서 이렇게 산책하다가 어떤 마부가 그냥 말을 갖다 후드로 패는 걸 본 거예요. 말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말을. 마부가. 그걸 니체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가서 갑자기 그 말을 부둥켜갖고 울어요. 막 무대가 터지고 있으니까. 울면서 그때 이제 정신이 나가버려요, 니체가. 정신 나가서 10년 동안 이제 정신병원에서 있다가 죽죠. 엄마하고 동생의 엘리자베스가 극진히 10년 동안 간호를 하거든요. 아니었으면 아마 일찍 죽었을 거예요. 엄마하고 네 동생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왜 정신이 나갔을까? 도대체.
왜 오늘 막고 있는 말을 보고 뭘 느꼈을까, 니체가. 뭔가 존재의 슬픔,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슬픔을 느꼈을까, 알 수가 없죠. 그 내면은. 그죠? 오다 터지는 말을 통해서 그 고통받는 인류를 봤을 수도 있죠. 그런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니체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정신병에 걸려서 했는데, 당시에 이제 수많은 기독교 쪽 계열, 유럽에, 저거 봐라,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저렇게 벌 받아가지고 정신병 걸린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당시에.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니체는 당시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철학 모든 분야에서 공공의 적이었어요. 공공의 적. 다 욕을 하고 다니니까. 사회주의도 욕을 하고 자본주의도 욕을 하고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나름대로. 자본주의는 인간을 상품화시키니까 욕을 하고, 사회주의는 자유가 없으니까 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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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격함 속에서 이제 늘 비판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안 없이 얘기했으니까 무책임하다. 무책임한, 뭐 지식에 권력하고 착종돼가지고 사람을 소외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랄지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장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철학을 했던 사람인데, 하여간 뭐 그래도 이 질병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오히려 역설적인 어법인 거죠. 역설적인 어법인 거고, 몸이 병이 났으니까 시간도 많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관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사실 몸이 병이 나고 이렇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잖아요. 필연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들어올 텐데, 죽음이라는 게 딱 상정되는 순간 나머지 고민은 싹 사라지거든요.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평소에는 건강할 때 온갖 그냥 쓸데없는 고민에 시달리잖아요. 우리 걱정거리 속에 살잖아요. 몸이 건강할 때 오히려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일 정도로 하루 왼종일 걱정 속에 살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시간도 소중하고 모든 게 소중해지는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들었던 친구도 아,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싸울 게 뭐 있냐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러니까 시시한 가치들이 싹 사라지고 중요한 가치만 남는 거죠. 그걸 스티브 잡스가 무지하게 강조한 거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얘기예요. 방금 질병에 대한 니체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새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장자의 아포리즘에서 이건 뭔 얘기냐면요. 이것도 뭐 비슷한 거죠. 지리소란 인물이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곱추예요. 여기 뭐라고 막 표현돼 있어요. 근데 장애인이죠. 장자라면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장애인들을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인. 어른 성인이 아니라 이제 세인트. 성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장애인을 예를 많이 들어요. 역설적인 어법이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아포리즘에서도 장애인인 덕분에 군대 안 간다. 전국시대 때 군대 끌려가서 많이 죽었거든요. 군대 안 가고. 장애인인 덕분에 병역 의무도 안 질 뿐더러 여러 가지 또 국가를 위해서 노동도 해야 되거든요. 정해진 시기에. 그것도 할 필요가 없고. 옛날에는 장애인들이 점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귀신하고 통할 거다. 이런 식의 상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점치는 걸로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이런 데 가서 점치면서 얼마든지 열 식구도 먹여 살릴 수 있다. 죽을 염려도 없고. 이러면서 오히려 장애인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역설적인 어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장자의 의미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게, 모든 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자연의 세계에는 옳고 그름이나 뭐 낫고 못하고가 없잖아요. 자연의 세계는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다 누구나가. 그런 것처럼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누군 누구대로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건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유교적인 정신과 의사가 있고 도가적인 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유가적인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해야 정상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가는 도덕적인 원칙이 딱 미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건강한 거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앉혀놓고 지금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육아적인 도덕률 예를 들어서 그거대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미리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따라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도가적인 신경정신과 의사라면 삐뚤어진, 되게 육아적인 맥락은 삐뚤어지는 걸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세운 걸 미리 정해놓고 삐뚤어진 걸 바로 세우는 건데 도가적인 신경정신과 의사라면 당신은 그 삐뚤어진 대로 살아라 그냥. 바로잡을 필요 없다. 그 삐뚤어진 거는 당신한테 그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남들이 삐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남의 시각인 거지 당신이 만약에 그게 편하면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나 자신을 사랑해라. 그죠? 다 남들의 평가니까. 남들의 평가 신경 쓰지 말고 뭐 결벽증이 심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또 결벽증도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벽증도 장점이 있어요.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완벽주의자 뭐 뭐가 됐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정신병으로 분류하는 뭐 이런 거 뭐 신경증도 좀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예민해 가지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게 살아라 이제 그거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잔디밭에 옥수수가 자라면 잘라내겠지만 여러분들 그 밭에서 그 나는 그 밭에서 옥수수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잔디밭에 옥수수 자라면 자를 거 아닙니까? 그건 잔디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그런 거니까 모든 게 상대적인 거니까 뭐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 인도 사람도 소고기 안 먹고 뭐 이슬람 쪽 돼지고기 안 먹는 건 뭐 선험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문화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코멘트 부분에 이제 보면 불편한 거를 너무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충족을 위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말씀 맥락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니체를 방랑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여행. 그 여행을 하면서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다니시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 뭐 책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이제 얻게 되니까 이런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포리즘을 보면 유명한 얘기 아마도 니체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표현일 거예요. 이게 위버멘시 초인 자 니체 아포리즘 이제 이게 유명한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위버멘시가 등장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사람은 짐승과 위버멘시 사이를 잇는 밧줄, 심연 위에 걸쳐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이런 표현이 사람을 완전히 환장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주 끝내주는 표현인데, 시적인 표현. 사람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건너가는 교량이라는 것이다. 나는 사랑한다. 몰락하는 자로서가 아니라면 달리 살 줄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런 자들이야말로 저기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자들이다. 나는 위대한 경멸자들을 사랑한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위대한 숭배자여 저기 저편의 물가를 향한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위버맨시, 독일어죠. 위버는 영어로 하면 오버예요. 넘어가는 거. 맨시는 맨, 인간이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인간이죠. 그대로 해석하면 넘어가는 인간. 그러니까 니체는 어떤 철학자라고 누가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넘어가는 철학자다. 선악을 넘어서 인간을 넘어서 저편을 향해서 넘어가는 철학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넘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머무르는 순간 도그마에 갇힌다 이거죠. 도그마에 갇히니까 계속 끊임없이 넘어가야 된다. 다리가 돼.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도 보기 흉한 돌 조각가의 손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니체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조라고 얘기하는 건데. 모더니즘의 특성은 인간 주체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대의 특성이기도 하고 계몽주의 특성이기도 하고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서 살살살살 벗어나는 거죠. 계몽주 시대 때 인간의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러면서 인간을 무한하게 긍정하는 거예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사유하는 특성과 물질적인 특성이 다 같이 있다. 동물은, 식물은 사유는 못하고 물질만 있어요. 동물은 생각을 못해요. 데카르트에 의하면. 생각하고 물질 두 가지 다 갖추고 있는 거는 동물 중에 유일해요. 인간만이.
그러니까 인간만이 사유를 하니까 인간만이 최고인 거죠. 최고인 거죠. 동물도 함부로 대해도 돼요. 사유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환경 파괴, 생태 파괴를 이제 시작하게 만든 철학적으로 봤을 때 원흉이죠. 생태 운동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런 건데 그게 근대까지 쫙 이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그 인간을 주체해 놓는. 그걸 이제 니체가 무너뜨린 거예요.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조각가의 손을 필요로 하는 흉측한 돌이고 쫙 아주 이쁘게 만들어야 될 대상이다. 인간은 여기도 써져 있습니다만 짐승과 위범행시 사이를 잇는 밧줄이다. 짐승에서 이제 인간으로 진화를 한 거죠. 계속 밧줄을 타고 위범행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인간을 뛰어넘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이 위범행시를 초인이라고 번역한 거죠. 넘을 초자를 써서 초인.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제 종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과장을 하게 되면, 니체의 표현을 과장하게 되면 인간이 신이 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을 따로 두지 말고 인간 자체가 신이 되자. 장자도 비슷해요. 장자는 성인, 진인, 신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것도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죠. 이상적인 인간형.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니체는 두 개를 나누거든요. 초인과 인간 말종. 그게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인간 말종. 대부분은 인간 말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그걸 뛰어넘어서 초인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경멸을 해야 된다. 뭐 경멸을 몰락하는 자로서가 아니면 뭐 어쩌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인간은 몰락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경멸을 해야 된다. 인간은 경멸해서 그걸 뛰어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계속, 아까도 이제 니힐리즘의 특성은 다차원적으로 모든 가치를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끌어안는 거죠.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러지 말고 모든 가치를 다 내면에 끌어안고 자기를 계속 넓혀야 된다. 그래서 강물로 남지 말고 바다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니체가.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바다와 같이 원대한 존재가 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뭐 장자도 마찬가지. 시시하게 정치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여기 지금 장자의 아포리즘은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천인 합일의 인간을 주장하는 거예요. 천과 인이 하나로 되는.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데, 천인 합일은 그 선생님들도 이해하셨다시피 동양 사상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천인 합일. 특징인데, 천인합의를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장자입니다. 도가적인 맥락에서. 유가적인 맥락에서 천인합의를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맹자입니다. 그것도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와 맹자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둘이 교류를 한 건 아닌데 똑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당시 서양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였고, 그 시대가. 이제 이런 건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천과 인이 합일되는 이런 논리를 장자가 이제 제일 먼저 제출을 했고, 바로 천인합일의 인간인 형이 이제 성인이고 신인이고 진인. 그 무협지 좋아하는 분들 왜 진인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진인. 그게 그 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 그 무협지에 나오는 무사들이 그 무술의 고수들이 다 도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도가. 그러니까 도가 사상이 종교화가 되면 도교가 돼요. 도교. 최초의 도교가 한나라 말기의 태평도. 그게 황건적인데, 최초의 이제 도교입니다. 누런 띠 이제 메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황건적인데, 얘네들이 무사 집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나 노자를 신으로 떠받들면서 그 섭생,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술수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무술로 응용하기도 하고, 길을 돌려서 뭐 대주천, 소주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막 날라다니기도 하고, 경공 뭐 이런 게 다 도교 도가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이런 식의 새로운 존재를 이제 위보면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어떤 학자는 극복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초인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극복하는 인간, 극복인, 초인. 초인이 좀 이제 속된 말로 섹시한 느낌은 드는데, 그 함의는 이제 철학적 함의는 극복인이 더 잘 담아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극복하는 인간 이렇게 되니까. 하여간 요 얘기가 니체의 위보멘시가 가장 유명한 니체의 개념이고요. 이게 오늘날 디지털 사이언스 시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오는 포스트 휴먼 개념, 트랜스 휴먼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 AI가 이제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는, 인간이 극도로 진화하면 그게 AI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여러 이념들이 있거든요. 포스트 휴먼에 관련된 미래 사회를 그리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한 존재잖아요. 몸도 약하고 기억력, 무한한 하드웨어를 머릿속에 심어버리면 지금의 현재 인간에서 진화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담아내는 철학적 이론이 포스트 휴먼이나 트랜스 휴먼에 관련된 영화인데, 트랜센던스라는 조니 뎁 나오는 영화 보면 자기의 정신을 죽기 직전에 자기 정신을 양자 컴퓨터에 넣어버리잖아요. 양자 컴퓨터에 넣어서 영생을 하는 거죠. 영생.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이념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게 니체 영향 받은 겁니다. 니체의 위버멘시 개념이 영향을 준 겁니다. 초인 개념이. 그래서 이제 미래 철학이죠. 이런 면에서 니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인 얘기. 그 얘기를 했고. 자, 넘어가셔서 이게 이제 도덕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4시에 시작했나요? 3시 45분. 네. 4시 45분. 5시, 아니, 그러니까 너무, 하여간, 이 선과학을 넘어서가 이 책 이름이기도 하고, 또 니체를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싫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니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경우 딱 두 개인데, 종교에 대한 비판 하나하고 도덕에 대한 비판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참 뭐 못된 사람들도 많고,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고 가만 냅두면 문제가 있으니까 법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도덕적인 가치를 함양하려고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나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으니까. 여전히 옛날식의 뭐 조선시대 같은 그런 뭐 남편이 죽으면 뭐 수자를 하고 이런 식의, 그것도 유교 도덕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있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나 여전히 인의예지 이런 개념들을 보면, 맹자도 그렇고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요. 인간의 선험적으로 갖고 있는 성선, 깨끗한 마음, 그걸 잊어버렸다 찾아라, 구방심,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라, 이런 맹자의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은 마음에 확확 와닿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고, 그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거룩한 이상을 가슴에 품고 이제 계속 평생을 이제 싸운 사람이거든요, 맹자는. 평생을.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따지지 말고 제발 좀 도덕적인 걸 추구하면서 도덕적으로 백성들을 잘 이렇게 위무하는 왕도 정치를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맹자의 이야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니체나 장자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도덕과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장자와 니체에서 거의 빼버렸어요. 일부러 빼고, 이거 욕을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빼버리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일 부드러운 걸 갖고 왔어요. 제일 부드러운 걸.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 게, 장자를 강의하다가 장자가 이제 육아를 비판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어른 육아와 그 젊은 육아 둘이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옛날에는 귀부인들이나 좀 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온갖 장신구를 다 같이 묻었거든요. 입에다가 아주 비싼 옥을 갖다가 물려서, 말하자면 이렇게 뭡니까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독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시경이라고 하는 오경 중에 하나를 인용해 가면서 이 대유와 소유라고 표현하는데, 큰 유자와 작은 유자가 그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도덕을 빙자한 폭력. 그걸 장자가 비유한 거예요, 그냥. 비유인데, 그걸 이제 얘기를 했더니, 공교롭게도 이제 유림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무심무심한 표정을 짓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장자가 얘기한 거다. 장자가. 그럼 정확히 이해를 하시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이상 쓰면서. 그래서 엄청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도덕적인 이념이나 종교나 정치 얘기 세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늘 이제 마음을 먹는데,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장자 니체를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제가. 저 이해는 되는 게 평생을 본인이 부여잡고 있는 이념이고 가치인데 그걸 이제 그게 훼손되는 거를 못마땅히 하는 거는 전 아주 잘 이해가 돼요. 그건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본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를 아무리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편한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그걸 부드럽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저한테도 약간 좀 문제가 있지. 그걸 빼버리든가 아니면 육아를 비판하는 것도 얌전하게 비판한 대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하필이면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무덤을 파헤치는 얘기를 했으니 기분이 나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니체의 아포리즘은 짧으니까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고 좋고 나쁨으로 바꿔라. 좋고 나쁨으로 바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은 선험적인 도덕률을 미리 정해놓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의 입장에 의하면 그건 장자도 똑같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나한테 옳은 거예요. 나한테 옳은 게 나 좋은 거예요. 나한테 옳은 게.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무 비도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 맘대로 행동하라는 얘기냐. 내가 누굴 때리고 싶으면 때려도 된다는 얘기냐.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좋은 거, 나쁜 거 말고 옳음과 동시에 좋은 거는 뭐냐면 능력과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거. 다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능력이 모자라면 슬프겠죠? 문제가 있잖아요.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메이드를 못 시키죠, 일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의지도 있음과 동시에 능력도 있을 때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거고 말하자면 좋은 것이다. 저의 해석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도덕과 장자에 대한 도덕 이걸 조금 부드럽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얘기고 평소에 능력을 키우고 의지력을 키우라는 얘기니까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비도덕적인 일을 뭐 끌어대지 않더라도 부드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장자의 경우는 뭐냐면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욘임금이 있고 순임금이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에 이상적인 임금인데 욘임금, 순임금, 우임금, 요, 순, 우탕, 주공, 문무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욘임금의 위대함은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준 게 아니라 남한테 물려주거든요. 아주 인덕이 뛰어난 순을 데려다가 물려줘요. 순도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우라고 하는 인덕 있는 사람한테 물려줄 걸 선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양.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옳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찾아내가지고 가장 진짜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능력도 있는 사람한테 딱 물려준 거니까 가장 바람직한 건데 나라가 잘 됐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써져 있습니다만 옛나라의 왕은 똑같이 선양을 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주나라가 있는데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들어서거든요. 근데 주나라가 이제 문왕이 있었고 그의 아들인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나는 선양을 해, 연임금 선양을 했는데 잘 다스렸고 연나라 왕은 선양을 했는데 망했고 그럼 무왕은 전쟁을 했는데도 잘 됐고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이 됐든 뭐가 됐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 원칙을 미리 정하지 마라. 사실 뭐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조선시대 때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16살짜리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젊은 나이잖아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홀랑 이제 요절을 했어요. 요절을 하면 그 18살 먹은 여성은 혼자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재가를 못하죠. 일반인들이야 뭐 몰래 하지만 양반 집 자식 같으면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여성이 18살 먹은 여성이
남편이 죽어서 이제 슬프다고 따라 죽으면, 혹시라도 따라 죽으면 국가에서 연료문을 세워줍니다. 그게 그때 도덕이죠.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게, 그럼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도덕도 하나의 규칙이고 그 시대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그걸 이제 긍정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걸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 폭력. 맞아요. 멀쩡한 사람 죽였다. 도덕의 미명하에.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니체는. 장자도 똑같습니다. 둘 다. 맞으면 그 인간을 억압하고 자발적으로 무언가에 복종하게 만드는 이런 게 있다. 도덕이라는 게. 사실 뭐 보면 좀 고약한 게 좀 약간 오바를 하면 말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오바를 하면 내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인의도덕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폭력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의 여지를 주장하는 사람 철없다고 얘기해버리겠죠. 그냥 전국시대 그러니까 왕들이 맹자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하니까 병가사상이나 이런 걸 좋아했죠. 왕들이. 손자병법 같은 거 이런 거. 한비자 법가사상이나 아니면 종행과 같은 외교술을 강조하는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근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성공했어요. 폭력을 해서. 성공하면 그때 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욕을 했던 소위 그런 나약하다고 욕을 했던 도덕을 다시 끌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장을 해야 되니까. 나의 폭력을 저질렀던 걸 포장을 해야 되니까 예쁘게. 포장을 하고 남들이 나랑 똑같은 폭력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남들은 그래서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도덕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예요. 지식인도 이용하고 도덕도 이용하고 다 이용하는 거죠. 합리화. 맹자식의 도덕이야 진짜 평생을 마음에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맹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합리화시켜주기 위한 도구로 쓰여진다면 문제가 있다. 다 좋은 말로 포장을 해요. 히틀러도 그랬고. 히틀러가 니체를 끌어들이거든요. 니체를 끌어들여서 그 말하자면 악용을 합니다. 악용. 힘의 의지 막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니체가. 그걸 끌어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마르크스 같은 경우도 자본주의 하에서 상품화된 인간을 비판한 건데 그걸 이상하게 스탈린 같은 사람이 끌어들여서 엄청난 폭력적인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보면 이제 좋은 이념을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거로 써먹는 거. 요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 오해를 잘,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지식. 그걸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격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충격요법. 충격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렇다고 봐야지. 니체는 고전 문헌학자였어요. 원래 고전 문헌학자가 뭐 고전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했는데 고전은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고전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그 추종하는 거에 대한 비판인 것이지 고전 자체가 쓸데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교육이란 이것도 보면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니체 문장 중에 너 자신의 길을 가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삶의 강을 건너게 해줄 다리를 세워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오로지 나 혼자만이 그럴 수 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아닌 오로지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묻지 마라. 그냥 걸어가라. 너의 길을. 사람은 그의 길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를 때 가장 높이 분개한다. 이거는 참 제가 볼 때는 좌우명으로 삼아도 참 좋을 만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이 개척해 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요 장자의 아포리즘은 좀 기니까 눈으로 좀 읽어보시고 그냥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노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노나라. 공자가 태어난 나라. 노나라. 그 노나라에 왕태라는 인물이 있었고 공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자입니다. 근데 공자의 제자가 자기 스승인 공자에게 선생님 좀 이상합니다. 왕태라는 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 애들 데려다 놓고 뭐 가르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발박을 합니다. 옛날에는 사립학교 만들어가지고 그 학원 수강생이 많아야 되거든요.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학원 다니다 공작당 다니다 마음에 안 들면 딴 학당으로 옮기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왕태하고 공작 경쟁자였던 거죠.
경쟁자. 근데 공자는 무지하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을 앉혀놓고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가르치는데 왕태는 가르치는 게 없더라 아무것도. 근데 왜 애들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공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왕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여기 그러면서 요것만 읽을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 장자의 아포리즘 무의 교육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내려가시면 사람들은 흐르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정지된 물을 거울로 삼아 자기의 모양을 비춰본다. 오직 잔잔하게 가라앉은 물만이 멈추어 있기를 원하는 자를 고요하게 멈추어 있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명경지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런 간혹 가다 이제 그 느낀 게 있는데 하루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행을 좀 하는 사람입니다. 명상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저의 삶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복잡하게 이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백날 명상을 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그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극복하기 어려운 막 그런 고민이랄까 이럴 때가 이제 뭐 내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민에 휘말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근데 하루는 이제 어느 절간에 가서 암자를 갔는데 그 암자에 계신 스님을 이렇게 봤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서로 말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보면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아우라, 분위기, 몸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에너지, 그 편안한 모습. 이렇게 편안한 표정은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눈 녹듯이 고민들이 사라지더라니까요. 굳이 아 무슨 고민입니까?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바뀌는 제 자신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고 여기 얘기가 해서 되게 보면은 교육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니체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코멘트에 써놨습니다만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잠재력이 있다. 그걸 스스로가 역량으로 끌어내는 교육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는다기보다도 누군가는 그냥 그걸 깨달을 수 있게 약간 외부에서 도와주는 정도, 부추기는 정도. 소크라테스식으로 얘기하면 산파. 산파가 저기 여자가 애 낳는데 도와주는 노파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애 낳다가 많이 죽었으니까 경험이 많은 할머니가 옆에 붙어가지고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의 역할은 좋은 걸 머리에다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역량으로 올곧게 쓸 수 있도록 산파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애는 자기가 낳아야 돼요. 애는 본인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파 애를 잘 낳게 도와주는 역할 정도에 딱 끝나라 철학은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 길은 그건데 교육이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은 무슨 뭐 PBL 교육이니 뭐 어쩌고 애들 스스로 얘기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니체나 장자나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고 에듀카티오란 말이 있어요. 에듀카티오 그냥 발음하는 그대로 E-D-U-C-A-T-I-O 라틴어인데 에듀카티오 거기서 에듀케이션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에듀카티오가 무슨 뜻이냐면 네 내면에 있는 걸 밖으로 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악을 잘하는 애도 있을 수 있고 뭐 미술을 잘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영화 감독 이런 거 뭐 소질이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몇 개 정해진 옳은 거를 딱 정해놓고 그걸 무조건 덮어놓고 해야 되는 누구나 다 뭐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변호사 뭐 몇 개 있는 거 판사 여전히 막 그 추구를 하잖아요. 그걸 못하면 뭔가 밀려난 느낌이 들고 학교도 딱 몇 개 서열을 정해가지고 몇 개 대학 해놓고 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의 특성, 뭐의 특성, 뭐 말로만 그렇게 하지 각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마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건 잘하는 거고 너는 딴 거 잘하고 서로가 잘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니체나 장자가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고 교육에 그리고 이제 그 무관심은 나를 지키는 수단에서 여기 참 장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대표적인 장자의 철학의 스타일이 잘 나오는 건데 일단 니체부터 읽어보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병에 걸리면 결코 반응해서도 안 될 때 가장 민첩하고도 가장 맹목적으로 반응한다. 여기서 말하는 병에 걸렸을 때는 아까 말한 질병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본성의 강함은 반응을 기다리게 하고 연기시키는 일에서 나타난다.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게 더 유용하다. 은거하는 은둔하는 철학자, 삭발성의 실천은 올바른 가치 척도에 의해 생각한 것이다. 생각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장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말로 할게요. 좀 기니까.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을 위해서 싸움닭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싸움닭. 왕이 싸움닭을 되게 좋아하는. 왕이 계속 보채죠. 야, 이 닭이 지금 싸울 준비가 됐냐? 기성자가 안 됐습니다. 얘가 지금 눈이 부리부리하고 지금 힘이 넘칩니다. 또 10일 지난 다음에 야, 지금 싸움 준비 됐냐? 아직도 아직 멀었습니다. 상대편 닭을 보면 째려봅니다. 계속 이러는 겁니다. 이러다가 계속 이어져요. 나중에 이제 됐냐? 아, 이제 됐습니다. 이놈이 꼭 나무로 만든 닭 같습니다. 그 목개. 목개라는 말 많이 써요, 지금도. 나무로 만든 닭.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울어도 이놈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체도 이제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이게 어떤 것에 의미가 있느냐면 꼭 반응을 보이는 게 배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툭 건드렸다고 확 반응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태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수도 있고 욕설을 하면 욕설로 받아치는 거 뭐 이런 식의 방법 그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좀 더디게 하고 그런 태도가 에너지가 100이었다가 80, 60, 30 밖으로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남의 호흡에 끌려 들어가는 거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된다. 반응을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제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뭐가 잘 안 풀리고 뭔가 이렇게 막 안 되면 뒤로 살짝 물러나는 게 좋아요. 뒤로 살짝 물러나서 그걸 숙고해 보는 거죠. 뭔가 마치 심하게 엉켰을 때 막 짜증 내면 안 되잖아요. 그걸 뭐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 하나 이렇게 실을 풀어야지 한 곳에 머물러서 애들한테도 이제 애들 젊은 애들일수록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진흙이 묻거나 바지에 똥이 묻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물이 없어요, 물이. 네? 물이 없는데 진흙이나 똥이 묻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물로 빨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말린 다음에 한참 기다려서 말린 다음에 털어내면 깨끗해집니다. 네? 그런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그때 직방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템포 늦춰라. 그럼 보여요? 안 보인 게. 안 보였던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 뭐 운전을 하시든 뭐라든 크락션 누르면 누르는가 보다. 그냥 뭐 어지간하면 양보해 주시고 그게 편합니다. 그게 사고 나 아, 뭐야 날 가능성도 적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하지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같이 화내봐야 뭐 그 사람의 잘못된 그 에너지에 내가 영향을 받는 꼴이니까. 그런 거고 고독이라는 심연에 자신을 맡긴다 이런 거랄지요. 그죠? 나는 나 자신을 기다려야 한다. 항상 나의 자의 샘으로부터 물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때문에 나는 고독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니체는. 많이 나오고 장자의 아포리즘은 이것도 유명한 아포리즘인데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자를 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3자, 남이라고. 뭔가 이상하게 생긴 게 내 옆에 붙어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데 그림자는 안 떨어지잖아요. 계속 내 속도에 똑같이 쫓아오니까 더 기분 나쁘니까 더 빨리 도망가다가 지쳐서 죽었다. 이런 우화입니다. 장자의 우화가 이제 이솝과 같이 재밌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자가 무섭다면. 그림자 무서워할 수는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고 남이라고. 그러면 그림자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늘에. 즉 바쁘게 살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그게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얘기도 고독도 가끔 필요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가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자기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기고 사람 만나는 게 생각보다 그래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많이 만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하면 연락이 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일부러 막 그냥 인간관계 유지하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이제 언젠가는 내가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을 해서 그러는 건데, 어차피 자기가 필요하면 연락 온다니까요. 평소에 친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굳이 그 시간 드리고 돈 드리고 뭐 해서 억지로 그냥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말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되게 중시하잖아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날 시대가 뭐 코로나도 영향을 줬습니다. 혼밥 시대, 혼술 시대, 혼자 1인 가족 계속 늘어나죠. 그 시대에 걸맞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그림자 때문에 막 도망간 게 누구냐면 공자입니다. 공자. 공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공자가. 공자를 비판하는 거죠. 장자가. 평생을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고.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요. 자. 조직을 위한 소모품이 되지 마라. 이것도 이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요. 이게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다 말하자면 그 나사 부품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기계의 나사 부품처럼 이제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입상적으로 다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거기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 장자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말을 이제 말, 그 뛰는 말, 말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사육하는 사람들 보면 말고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멀쩡한 말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 그렇게 산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현대사회,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제 울림이 있는 그런 말이죠. 전부 다 이제 뭔가 기계가 인간을 위해서 있는데 인간이 기계에 소외당하는. 뭐가 주인인지 알 수 없는. 맨 다 좀비들을 학교에서 보면 여러분들 휴대폰 보고 이러고 다녀요, 애들 전부 다. 그걸 가만히 보면 좀비 같기도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러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맨날 그 보이는 광경이 다 애들이니까, 그게. 이런 기계 사로잡혀 휴대폰 뺏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만 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미 뭐 기계 소외당한 거죠. 억압당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내가 그것은 여기 문장에서는 뺐지만 노동을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화에서. 니체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이라는 건 인간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니체 특유의 극단적인 어법이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니까 하루 왠종일 그냥 일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걸 비판은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자기만을 위한. 나를 북돋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얘기고. 교수님, 예. 천천히 가시죠. 예, 그럴까요? 제가 예. 느낀 부분 좀 있는 게요. 예, 예. 그렇게 이제 개입해서 말씀을 예, 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고. 예, 예,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 지금 교육 내용이 교육이라는 거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저도 이게 참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교육처럼 하시는 것에서 저도 불편하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체나 장자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으면 네. 제가 좀 덜 불편할 것 같은데 네. 그분들 말이 절대 또 그 어떤 정답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네. 전체를 쭉 보면 그냥 아무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러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 네. 그러면 또 그런 말 중에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네. 또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사람 만나는 걸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사람 만나고 그게 그렇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래 하라 마라 하라는 교육식에 이렇게 강의를 하셔보면 이제 제가 이제 앉아있기가 좀 불편해진다. 네. 그래서 중간에 말씀 좀 잘라는 거고 네. 그래서 니체가 저는 빨리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노동하지 말고 가만히서라 그런데 빨리 죽죠. 50대에 죽었으니까 빨리 죽은 거죠. 60대까지도 못 살았으니까.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말씀이고 오늘 진짜 이 지금 그 안성근 교수님이시죠.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보면은 니체나 장자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 말이
이게 얼뜻같듯 이제 마지막 뭐 자본주의 부품처럼 사는 것도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인간의 소외되는 측면을 주장하는 건 다 맞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를 해요. 과격하게 얘기를 하고 극단적인 어법을 쓰고 심지어는 뭐 가끔은 욕까지 하고 장자 같은 경우는 그거 다 뺐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예? 그래도 여기서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어요. 네. 여기서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시대가, 니체가 살았던 시대가 이제 그 격변기에다가 이제 과도기, 전환기. 그 시대 언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20세기 들어와서. 그죠? 2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때 무르익어가 되는 시기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고, 뭐가 무너지고 뭐가 나타나지 않은 과도기다 보니까, 니체가 이제 그 과도기에서 새로운 거를 이제 창조하려고 하는 욕구, 그게 너무 쎘고, 뭐가 창조되어야 되는지는 본인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최소한 기존에 있었던 것이, 것들이, 종교가 됐든 철학이 됐든,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인간성을 제대로 발현하는데 좀 걸림돌이 된 거는 맞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니체가. 근데 그걸 그냥 붙잡고서 막 그냥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니체가 쓴 책.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론에서 나는 마키아벨리보다 더 사악한 책을 쓰겠다. 군주론보다. 망치를 들고서 세상을 다 깨부셔 버리겠다. 이렇게 서문에다가 써 놨는데 오늘날의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 누가 그 책을 사보겠습니까? 그게. 옛날에 그 19세기에는 그런 것들이 더 심했을 텐데. 그죠? 보수적이고 또.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 좀 좋게 표현을 하면 제가 철학을 하니까 이제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니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념 있잖아요. 철학적인 이념을 실천을 이제 온몸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과 실천이 괴리가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자기 실천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뭐 대다수죠, 뭐 철학자들이 뭐. 근데 니체는 이제 주체를 거부했거든요, 주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체가 어떤 주체냐면 뭐 인간이 뭐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등 또 옳은 어떤 바람직한 걸 미리 정해놓고 그걸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의미.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체를 이제 하려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그걸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해체를 한 것 같아요. 그래, 정신병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남의 주체를 무너뜨리다가 자기의 주체까지도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병이죠, 뭐, 그게. 그죠? 그런 게 생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철학적 이념을 너무 과도하게 이제 실천에 옮기지 않았나. 예. 그리고 안 좋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니체가 왜 어머니하고 여동생 아니었으면 빨리 죽었냐면 이상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람 때리고. 그냥 피아노를 치는데 주먹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계속. 그럼 팔이 부러지든 말든. 그러면 자기 엄마하고 어머니랑 여동생이 케어 안 했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못 살죠. 머리로 그냥 벽을 박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좋은, 정신병 중에서 좀 안 좋은 케이스였거든요, 니체가. 그런 경우는 이제 오늘날에도 뭐 꽁꽁 묶어놓잖아요, 그죠? 자기 또 묶어놓고 이제 뭐 이상한 약 같은 것도 주입하고 이럴 것 같은데. 니체가 이제 그런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이제 뭐라고 볼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근데 단지 니체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좀 인간 억압하는 수많은 그 무엇들, 도덕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되새겨보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짚어보는 계기는 될 수 있고 장자의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아울러서. 이제 말 인위적으로 인간을 옥죄는 거 있잖아요. 이제 또 이런 걸 이제 거부하면서 자연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같이 뭐 생태 환경이 무너진 이런 시대에서는 장자의 그런 생각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맞으면 자연과 내가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외부 자연 이런 것들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훼손하고 이제 뭐 이런 걸 비판하는 거니까 맥락이 있으니까 문명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계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태도. 니체나 장자나 똑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환경 생태 문제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기후 문제나 생존의 문제니까요. 미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하여간 그 어떻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니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는 게, 왜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어디 가서 주제를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정말 황당한 생각인가? 혼자 확신을 못할 때 이렇게 책을 이렇게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사람한테 사자가 사슴을 잡았어요. 예. 사람은 이 사슴한테는 이게 악인가? 또 사자한테는 선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자는 사자한테 좋은 거, 또 사슴은 자기한테 나쁜 거. 그러니까 이게 자연생 세계의 원론적인 개념에서는 그런 거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 네. 제가 이야기를 꽤 많이 했는데 꽤 많이 욕을 해봤어요. 그러면 강도와 그 도둑질을 당하는 사람, 이거를 이제 이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강도는 악이고 도둑질을 당하는 사람은 뭐 뺏기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왜 피해를 당하니까. 네. 근데 이게 자연의 어떤 그런 사자와 사슴의 관계를 보면 이게 선과하고 이야기하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고, 인간은 근본 모든 게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타라는 말은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를 또 제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강도짓을 하는 거나, 어디 가서 봉사를 하는 거나, 그건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 누군가는 강도짓을 택하고, 예. 누군가는 봉사를 택한다. 이 개념을 제가 한번 사석에서 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이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더라고. 어떻게 강도짓과 나를 바쳐서 남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같은 개념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좀 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이 이걸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행동하는 그 선택은 무조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방법적으로 누군가를 희생한, 누군가한테 네. 자기 걸 내주는 사람이 있고, 네. 누군가를 뺏드는 게 있고, 그래서 뭐, 아마 니체도 그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책을 이해할 수가 있지. 일반 사회,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거범죄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탐구하고 해보니 그 여러 가지 자기 아프로짐이 나왔는데 그 아프로짐이 그 시대에는 그게 안 먹힌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그 이게 이제 딜레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으로부터의 관심을 끌어라. 또는 지나친 누군가와의 관계 맺기에 조심해라. 그 다음에 혼자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기는 그 말이 그 사회에서 관심을 좀 갖고 싶었는데 이게 그 시대에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굉장히 속이 상해서 또 외로워서 그렇게 정신병으로 가지 않았을까. 내가 이야기한 거는 그게 절대 정답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그,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교육하듯이 그 이제 이런 부분의 정답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최근에 쓰던 거에 나오는 책들 중에 힐링에 관련된 이야기들 대부분의 이 모티브들이 사실은 저는 니체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많죠. 니체 얘기가 되게 많죠. 네. 거의 대부분. 이게 베이스가 된 이 사람들은 그 책을 쓸 때 니체를 전제하지 않고 니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책들이 많을 텐데 결국 이제 그것도 다 읽고 나면 매칭을 시켜보면 니체가 했던 말에 근간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더란 말이에요. 니체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에서 제일 좋아하는 서양 철학자가 니체입니다. 니체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팔려요. 그래서 출판사 니체 장자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제 친구가 출판사를 해서 이제 내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체는 어지간하면 사람들의 사업 본다.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일본도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목이 초역, 니체 초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초역은 뭐냐면 이제 니체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아주 알기 쉽게 마음대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냥 평이한 용어로 학문적인 뭐 태도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편하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초역인데 좀 이해가 안 돼.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일본에, 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게. 100만 부 이상.
요만한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뭐 설명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니체가 한 말만 그냥 쫙 나열해놨거든요. 제목 그렇게 주제 붙여놓고서. 일본에서는 뭐 몇백만 부가 팔렸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 좀 수수께끼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은 왜 니체를 좋아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긁어주는 게 있거든요. 뭔가 속 시원하게 그런 카타르시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특히 젊은 애들이 많이 열광을 하고 뭐 이런 것 같고 게다가 니체는 서양 철학을 비판하거든요. 서양의 방법론을. 그러니까 동양인들 입장에서 또 이제 그게 좀 마음이 드는 거죠. 예, 그게 마음이 들고. 뭐 그런 저런 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중국도 되게 좋아합니다. 대륙 중국에서도 니체를 좋아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이제 서양의 문화하고 막 이렇게 대결하려고 하는 게 강한 나라다 보니까 서양을 이제 딴지를 걸고 그 뭐 하나에서 열까지 그냥 그 서양의 문명 자체를 거부했던 니체를 굉장히 이제 중국 대륙에서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독특한 사상가죠. 이게 시중에서 이제 좀 많은 힐링 말씀하셨는데 힐링의 입장에서 많이 보는 책이 스피노자. 스피노자 책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니체하고 두 개. 그리고 스피노자하고 니체는 통합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몇백 년 동안 그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 저기, 대중들한테 알려지지도 않았거든요. 금서로 지정돼가지고 아마 초판본이 교황청에 있을 겁니다. 교황청에. 초판본이. 그게 왜 그러냐면 자연이 신이라 그랬잖아요. 스피노자가. 우주가 곧 신이다. 나는 신의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몸뚱이로 본다면. 당시에 기독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간실격 책도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어떤 책이요? 인간실격. 아, 인간실격. 아, 예.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맞아요. 요새 왜 그런 책이 젊은 친구들 맞아요. 세상이 그만큼 이제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기. 몇백 년 동안 스피노자 책에 잠수를 탔으니까 사람 몰라 학자들도 잘 몰랐었던 거예요. 스피노자라는 인물이 있었던 그 조차를. 근데 이제 니체가 발견을 한 거죠. 스피노자 책을 깜짝 놀랍니다. 나는 그러니까 니체 얘기입니다. 나는 산꼭대기에 나 혼자 외로이 서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이제는 산꼭대기에 두 사람이 서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 자기하고 스피노자. 몇백 년 전에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하고 이제 니체를 이렇게 연동시켜가지고 좀 읽으시면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스피노자도 시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강신주 씨를 들어보셨죠? 강신주. 그 사람은 원래 장자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그, 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아주 안 좋은데, 그 여담이고, 되게 같은 직종에서 이렇게, 뭐야, 있는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좀 시기와 질투의 영향 아닙니까? 경쟁의식인지 무슨지 또 강신주가 저보다 어쨌든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훨씬 잘 나가니까 그에 대한 시기심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강신주가 스피노자 갖고 쓴 책도 아주 상당히 센세이션을 제목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시기심이 있어서 윤석이도 싫어합니다. 네. 그 동격이라 말이죠. 아, 어디까지 찍었네? 잠깐만요. 제가 헷갈렸는데. 아, 진정한 우정 얘기 좀 그 이전까지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말하자면 나중에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이제 한번 정독을 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뭐 우정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쟁 관계 친구와의 이 친구는 자기 길을 가고 나는 나대로 길을 가고. 친구랑 무조건 생각이 같은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는 분야는 다르지만 그래서 상대가 상대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이런 게 진정한 우정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식의 우정이라기보다는 성격도 안 맞고 철학적인 이념도 안 맞지만 뭐 서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
장자는 해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해시. 해시는 뭐냐면 명가 사상에 유명한 사상, 제자백가 중에. 근데 해시는 논리적으로 막 따져들은 걸 좋아했고, 심지어는 이제 재상 자리까지 올라선 사람이고, 장자는 거꾸로였고, 근데 둘이 맨날 싸웠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말하자면. 해시는 장자로부터 인위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영향받았을 것이고요. 장자는 장자대로 해시의 그 논리적인 측면을 영향받았을 거고. 이런 게 이제 진정한 우정이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뭐, 넘어가셔서, 만물은 영원히 변화한다. 이런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고 도는, 이런, 삼라만상에 돌고 도는 이제 이런 거. 뭐, 동양사상이야. 뭐, 원래부터가 이제 좀 그런 게 강하죠. 근데 니체도 특이하게 이제 서양의 전통에는 안 맞는 걸 수 있는데 그런 이게 순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니체를 좀 평소에 보셨으면은 이제 지금 유명한 거라 아실 텐데 7페이지에 이제 정신의 세 가지 변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낙타에서 사자로 어린아이로 변화해야 된다.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잠깐 좀 외워두시면 낙타에서 사자로 어린아이로. 그러니까 무슨 비유냐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다 낙타처럼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니체가. 낙타가 짐지는 정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투벅투벅 그냥 힘들게 직장 나가는 거. 다 낙타처럼 산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죠? 조직에 얽매여서. 여기서 사자가 돼서 부르짖어라. 난 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할래? 라고 해야 된다. 근데 사자로만 끝나면 안 돼.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는 창조성의 비유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이제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비유인데요. 어린아이 유치하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비유인데, 그럼 뭐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조금씩 나이가 먹어갈수록 좀 불행해진다고 얘기해도 되나? 그 좀 덜 행복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왜 어린아이는 행복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애들은 딱 그 순간에 머무르잖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도 없이 딱 그 순간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뭘 갖다가 던져줘도 다 놀잇감으로 삼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그걸 되찾아야 되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런 대개가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사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치매 걸리면 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뭐, 그 할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뜬금없이 아저씨 행복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아무 맥락이 없이 저한테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저씨 저 행복합니다. 그 얘기 전에 무슨 뭐 딴 얘기 오고 간 것도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가 이제 본인도 모르게 그런 그 언사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깜짝 굉장히 이제 그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그 듣고 나서 하여간 좀 가능한 한 좀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 맹자도 중시하거든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래서 노자도 중시하고 적자 이제 빨간 아이라는 뜻인데 적자지심에서 이제 중시하고 이제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체도 강조하고 장자도 강조하고. 그러니까 영혼의 얘기 얘기는 뭐 요거 조금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문장이니까 요거만 영혼의 얘기.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영혼의 얘기. 모든 것은 가며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돌고 돈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꽃 피어난다. 존재의 세월은 영원히 흘러간다. 모든 것은 꺾이며 모든 것은 다시 이어진다. 똑같은 존재의 집이 영원히 세워진다. 모든 것은 헤어지면 모든 것은 다시 만나 인사를 나눈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이렇듯 영원히 자신에게 진실하다. 뭐 이런 식의 뭔가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삼라만상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뭐 그런 순환론적인 세계관은 삶과 죽음이 순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마저도 삶과 죽음 마저도 순환한다는 얘기인데 장자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죽었는데 막 북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해시가 문상 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네 와이프가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내 와이프는 지금 천지를 들여놓고 누웠다. 지금 왔던 대로 돌아갔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대는데 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죽었는데 스케일이 크고 이제 뭔가 자연의 품속으로 갔다는 얘긴데 뭐 말은 그렇할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건축학회에서 이제 장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쭉 다 끝난 다음에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 저기 제일 마음에 드는 저기 다 남자분들이에요. 건축학회다 보니까 건축 그 어떤 문장이 제일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자가 와이프 죽은 다음에 웃는 모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이유를 얘기했더니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아주 기분이 저도 좀 별로 안 좋았는데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남자들끼리 참 말 좀 이렇게 좀 심하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한 태도를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또 운명을 사랑해라. 이게 나의 운명이니까요. 나의 운명. 나의 운명이니까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사랑해라. 이제 이런 얘기로 유명한 그 여러분들 니체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 아모르 파티가 이제 그거고 장자도 부득이라는 표현을 써서 부득이하게 할 때 그 부득이.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운명적인 걸 사랑하는 게 있고 9페이지에 이제 적극적 망각. 가끔은 모든 걸 머리를 싹 비워야 된다. 가끔은. 그죠? 머리를 싹 비워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싹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걸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하고 그 유명한 장자 같은 좌망 앉을 좌자 잊어버릴 망자 좌망 좌망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비유를 하자면은 모든 숫자 0을 곱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복잡한 거를 0을 확 집어넣어서 0이라는 건 무를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무. 무를 없을 무, 무를 숫자로 상징하면 0입니다. 그걸 세계 최초로 발견한 데가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가 0이라는 숫자를 참 그 개념을 발견을 하거든요. 물리학적으로는 진공 상태인 것이고 이제 그게 명상 요가나 뭐 힌두교나 이런 맥락에서도 그 0이라는 숫자는 명상하고 관련된 겁니다. 인위적인 걸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싹 다 비우는 거죠. 다 비우면 진짜 중요한 게 뭐가 남을 것이다. 내가 몰랐던 거.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벗기다 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뭐가 드러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이제 그런 걸 이제 강조하는 맥락에서 장자는 좌망, 니체는 적극적 망각.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뭐 사회 참여와 은둔을 번갈아 하기 뭐 이러면서 사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되 또 가끔 가다는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것은 우리가 이제 삶을 좀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넘어가서 좀 넘어가서 기술 문명의 닭다리에서 벗어나기 아까 맥락을 얘기했고 조금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쭉 읽어 보시고 나중에 비슷한 맥락으로 쭉 이어지는 거니까요.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단지 제 표현을 하나 좀 슬쩍 말씀드리면 13페이지에 제가 그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기주의에서 애기주의로 가야 된다. 애기라는 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의 이득이 되는 그건 좀 문맥이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듣기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애기라고 하는 그런 느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이기주의에서 애기주의 부분에서 코멘트 부분에 맨 그 풍연심 나오는 게 바로 위에 부분 이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답다의 어원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칼로스예요. 무슨 뜻이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서양 사람들은 되게 뭐 팔등신 이렇게 조각품도 보면 딱 균형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이제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중국에서는 한자인 아름다움을 밑자가 보시면 양에다가 밑에 큰 대자거든요. 그죠? 양. 양에다가 밑에 큰 대자. 큰 양이라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임금이 천자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아주 가장 큰 양을 골라다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름답다는 말이 나온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한자어가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는 내 식대로 사는 거. 이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러니까 칼 라거펠트라고 하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은 그 전설적인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라. 그게 궁극적인 럭셔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럭셔리라는 게 무슨 옷을 잘 입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럭셔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의외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각자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스스로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의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생 찾아야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 좀 행복의 지름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봅니다. 가끔은. 예. 근데 그런 걸 배우는데 니체나 장제가 도움이 된다고는 저는 100%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니체 아포리즘이나 말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한 번 정도는 한번 이렇게 제대로 된 그 입문서를 좀 사셔서 한번 쫙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으로 적합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박스에다가 이렇게 글자 하나 니체가 한 말도 아니고 장자가 한 말도 아닌데요. 니체나 장자의 생각을 가장 잘 담아내는 말인 것 같아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일이 그곳에 있는 한 우리는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을 존중하고 그 길과 대면해야 한다. 그 구르문 천둥 누구냐면 1915년도에 태어난 미국의 인디안입니다. 미국의 인디안인데 미국의 생태 환경 문제 운동의 원조격인 사람이거든요. 밥 딜런하고 존 바이즈가 이제 60년대, 70년대 노래를 통해서 환경운동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구르는 천둥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전설도 많아요. 이 사람이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도 있다 이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20세기 최고의 하여간 그 말하자면 신비스러운 인물인데 제가 이 말을 좋아해서 이걸 제가 나무로 새겨가지고 돈을 한 몇십만 원 주고서 나무를 새겨서 연구실에다가 딱 붙여놨거든요. 들어오면 딱 보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모르 파티죠. 운명에. 나의 운명을 사랑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라. 요게 니체의 핵심이고, 마지막 한마디만 얘기하면 그게 핵심이고, 장자도 비슷하다. 그 말씀으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예. 그냥 뭐 하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스럽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원하네요. 밤 되면 이제 추워지겠죠. 예. 너무 새롭고 또 재밌고 사실 또 토론도 엄청나게 오. 많은 거고 모르지는 강의 같은 현장 몇 번 했었는데 예.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실 때 질문도 나오고 그런데 교수님은 사실 그 철학자 입장에서 너무 몰입해서 막 얘기하세요. 자기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그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 토론이 되는 지금 생겨요. 이런 과정들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니체 장자 강의가 끝나면 왜 이 강의를 하자고 했는지 여러분 확신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그 니체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 생일이 직접 쓰신 책인데 그 책도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네 제가. 네, 다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빼먹. 일부러 내 그래 사진도 갖고 왔는데 붙인 이유가. 예. 네, 근데 제가 책을 좀 그래도 적게 쓴 건 아닌데요. 다 망했죠. 다 당연히 입문서 다 망. 요것만 지금 팔립니다. 요 책만. 왜냐하면 예, 머리 펄라고 지금 임세라는 걸 처음에 이제 받으면서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완벽하게 1년 술값은 그 인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진짜 좀 행복하고. 예. 네. 네, 돈을 좀 내면 사실 뭐 네. 좀 많은 시간 필요한데 우리가 그 식당 예약도 돼 있고. 아, 밥 먹으러 가야 되네. 가셔야 돼가지고 세월 전에 아쉽지만 여쭤봐서 좀 마무리. 네.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강좌를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네. 다섯 시간 넘었네. 좀 더 묻어. 제가 한번 살게요. 네, 그러면 예 마지막.
집에 집에까지 대리 부르면 한 100만 원 나오거든요. 네. 예, 조금 한번 얘기 듣기로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그 기독교인의 꼬라지를 보니까 신이 죽은 게 틀림없다. 신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그 본질에 들어가는 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의 생각, 그 말만 따서 니체를 반 기독교를 말한 사람들 무지를 용서하시길 바라며 또한 기독교가 어디나 그림이 있듯이 기독교도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네. 근대의 해석을 그대로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신앙을 해석하는 신학의 사도가 시대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르러서는 예를 들어 제가 목사로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니체와 같은 이 생각이 큰 동맹의 기독교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독교가 많이 반대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 기독교인 중에서도 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그렇지 않은 지금 신학의 발전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나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해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의 모습도 있다고 예.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보면은 그 니체가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잠깐 요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예. 니체가 그 재밌는 얘기라는 게 그 뭔가 좀 잘못된 종교 이런 그 내에서 그거에 대한 비판인데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는 두 사람밖에 없다. 예수하고 내 자신이다. 니체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은 종교를 활용해 가지고 안 좋은 거 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교황청도 좀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지금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지만 옛날 교황청은 몰래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 교황들이. 그러니까 종교를 빙자해 가지고 사람들을 금화내면 천국 가고 예를 들어서 뭐 동화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없었고 진정한 이제 예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본인과 나 자신이다. 그런 얘기를 예. 제가 인문학 강의를 들으니까 좋은 학문인데 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많이 공부 안 하죠. 젊은 애들이요? 예. 예. 관심이 좀 없는 거죠. 예. 이제 실용적이지 못하니까 취직하는 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 예. 앞으로 이게 인문학은 어떻게 인문학? 예, 예. 교수님 한번. 뭐. 저는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자 스스로 불러왔다고 생각하는데 예, 누구 욕할 것도 없고 인문학 스스로가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고 최소한 이제 최소한 인문학 뭐 아이들 지금 취직 안 되는 애들 데려다 놓고 전 철학을 누가 전공한다고 하면 말리거든요 철학과 가지 마라 말리고 부모님 속삭이지 말고 취직 잘 되는 과 들어가라 단 철학을 너가 갖고 인문학 철학 다 포함되는데 뭘 전공하든 그 전공을 세련되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철학이 그러니까 얼굴도 보면 맨 얼굴보다는 화장하면 예쁘잖아요 훨씬 보기 좋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외교관인데 중국 가가지고 중국 애들하고 만나서 외교를 하는데 논어나 맹자 좀 외워갖고 가서 논어가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러면 또 외교관들은 더 인간관계가 잘 맺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전공을 좀 예쁘게 포장해 주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문학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실용적으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애들을 이제 설득을 하죠 일단 현장에서 있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합니다